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은행의 거액 예금 계좌 규모가 지난해 3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네,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은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,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061조 원 34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저축성 예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 증식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융 상품을 말하는데 1년 동안 약 5.2% 늘어났습니다. 예금 규모별로 보면 잔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 예금은 465조 8,730억 원으로 1년간 7% 늘어났습니다. 1억에서 5억 원 계좌는 6.4%, 5억에서 10억 원은 4.4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잔액 1억 원 이하 계좌 규모는 1년 사이 3.1%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. 지난해 거액 계좌가 증가한 원인이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일단 은행에 자금을 넣어두면서 뭉칫돈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. 다만 올해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기업 투자가 늘고 있어 거액 예금 계좌의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TV조선 김동현입니다.